치아가 썩어 신경치료를 받은 후에도 통증이 해결되지 않거나 염증이 재발한 경우 발치 후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도 하는데요. 임플란트는 비교적 간단하게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반면 내 치아를 뽑아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고 아무리 잘 심어진 임플란트를 하더라도 예전과 동일한 상태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원래 치아를 최대한 살려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최선이겠죠. 안녕하세요. 통합치유학과 전문의 정찬우 원장입니다. 내 치아를 뽑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충치가 매우 심할 때, 치아가 부러진 경우, 치아 주변 치조골이 망가진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발치는 필요한 경우에 빠르고 간편한 치료법이 됩니다. 하지만 발치를 하지 않고 한 번 더 치료할 기회가 있다면 어떨까요? 치아 뿌리 끝 염증이 문제가 되어 발치를 고려한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치료법인 치근단 절제술, 치아 재식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치근단 절제술이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치아 뿌리에 염증이 생겼을 때 뿌리 끝 약 3mm 정도를 잘라내고 깨끗하게 염증을 제거하는 수술적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신경치료나 재신경치료 후에도 염증이 남아있어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 신경관이 막혀서 일반적인 신경치료가 힘든 경우, 기존 보철물이 있거나 기둥이 박혀있어 재치료가 힘든 경우 등 다양한 경우에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치근단 절제술은 일종의 수술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술 과정은 치아 뿌리 염증 부위 주변을 절개하고 뿌리 끝 염증을 확인한 후에 뿌리 끝 약 3mm 정도를 잘라냅니다. 동시에 주변 염증을 깨끗하게 제거하고 인체 친화적인 MTA라는 재료로 뿌리 끝을 막은 다음 봉합하고 마무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신경치료가 되어 있지 않고 뿌리 끝 염증이 있다면 치근단 절제술이 아닌 신경치료가 우선적으로 선택됩니다. 또한 해당 치아 주변으로 치주염이 진행된 상태라면 치근단 절제술의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치아 위치에 따라서 한계점도 존재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앞니나 작은 어금니의 경우에는 비교적 수술적 접근이 쉬워서 치근단 절제술을 시행하기 용이합니다. 다만 제2대구치라던가 아래턱의 하치조신경이 근처에 있는 경우처럼 구조적으로 수술 자체가 힘든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럴 때는 치근단 절제술은 고려하지 못하게 됩니다. 모든 경우에 치근단 절제술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원하시어 자세한 상담을 받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술적 접근이 어렵거나 수술적 기구 접근은 가능하지만 주변 혈관 등의 손상 위험이 있는 경우, 해부학적 요소들로 인하여 치근단 절제술이 힘든 경우에 치아 재식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치아 재식술은 의도적 재식술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지금처럼 임플란트가 없었을 때에 선택 가능한 방법이었습니다. 치아 재식술도 신경관 내에 제거가 힘든 이물질이 있는 경우, 해부학적인 문제로 정상적 치근단 절제술이 불가능한 경우, C형 신경관과 같이 치아 자체에 기형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 등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개념은 치근단 절제술과 같습니다. 뿌리 끝 약 3mm 정도를 잘라내고 염증을 없애는 수술인데요. 과정이 조금 다릅니다. 치아 재식술은 먼저 문제가 되는 치아를 조심스럽게 뽑습니다. 그 뽑은 자리에 염증을 깨끗하게 제거하고 뽑은 치아를 입 안이 아닌 입 밖에서 보면서 치료합니다. 뿌리가 금이 간 것은 아닌지 면밀하게 확인한 후에 뿌리 끝 약 3mm를 잘라내게 되고요. 잘라낸 자리에 인체 친화적 MTA라는 재료를 이용해서 막습니다. 치료가 된 치아를 제자리에 위치시킨 후 고정시키고 마무리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치근단 절제술과 치아 재식술은 임플란트를 하지 않고 내 치아를 좀 더 쓸 수 있는 아주 좋은 치료법이지만 모든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적으로 치아 뿌리의 문제만이 아닌 잇몸병도 같이 있는 경우에는 불가능하거나 치료 예후가 좋지 않고요. 뿌리에 금이 가 있는 경우에도 적절한 선택이 아닙니다. 치아 재식술의 경우 우선적으로 발치를 해야 하는데요. 발치 과정에서 치아가 부러진다던가 뿌리가 부러지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치 과정에서 부러지거나
치아에 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발치로 이어진다는 것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치근단 절제술과 치아 재식술은 임플란트 전 최후의 방법으로 고려되는 만큼 치과 의사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상담을 진행한 후에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기검진의 중요성은 아무리 말해도 모자랍니다. 일반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주기로 정기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치료할 치아는 아니지만 금이 갔거나 초기 충치, 잇몸 치료 직후에는 3개월 정기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면밀한 관찰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고요. 기존 구강 상태가 좋아서 특별한 요소가 없다던가 3개월 정기검진에서 괜찮은 결과를 보인 경우에 환자분의 구강위생이 멀뚱히 좋아진 경우에는 6개월 정기검진을 하게 됩니다. 주기적인 정기검진을 통해서 내 치아를 좀 더 아껴 쓸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